2020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4만 3,837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했는데요. 그중 비부비동암은 남녀를 합쳐서 398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0.2%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부비동암은 50대 이상 고령층에 주로 나타났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50대 이상 환자 수가 312명으로 전체 78%를 차지했습니다. 부비동은 코와 연결되는 얼굴뼈 속에 있는 공간입니다. 비관과 부비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비동은 공기가 들어있는 빈 공간으로 비강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가온 가습시키고 비강 내 압력을 조절합니다. 뼈 속의 빈 공간은 두개골을 가볍게 하고 눈과 뇌를 보호합니다. 부비동은 양쪽의 눈 밑과 코 옆에 얼굴뼈 안에 있는 공간으로 비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비동과 비강은 호흡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진 얇은 점막으로 덮여 있는데요. 이 부비동에 발생하는 암을 부비동암이라고 하는데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상악동암, 사골동암, 전두동암, 저평동암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두경부에 발생하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흡연과 음주가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작업 환경 또는 직업과 연관이 있는데 니켈, 가죽 건조, 크롬, 용접 등을 취급하는 직종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니켈은 편평세포암종, 나무분진은 선암종의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병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진단 시 이미 진행된 병기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비동암은 초기 증상이 없고 있다고 해도 비염이나 부비동염과 증상이 비슷해 쉽게 간과하고 넘기기 때문인데요. 감기로 병원을 방문해 부비동암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한쪽 코에 코막힘, 코피, 얼굴 부위 통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염이나 부비동염과 차이가 나는 증상은 코피가 나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콧물,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호비루 증상, 복시, 시력 저하 등 눈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얼굴이 붓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도 가능합니다.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에는 다양한 종양의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부비동암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비동암의 치료 성공률은 1960년까지 30년간 28%였는데요. 이후 적극적인 수술과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한층 발전된 진단 영상 기법을 통해 종양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 90년대에는 전반적인 생존율이 51%까지 높아졌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5년 생존율은 59.5%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비동암의 치료는 조직학적 특성과 침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 조직을 포함하여 충분한 절제연을 두고 전절제를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부비동 주위에는 눈과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 및 중요한 뇌신경들이 분포하고 있고 얼굴의 외형이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초기나 병변이 작은 경우에는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전후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거나 유도항암요법, 보조적 항암요법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이 발달하여 일부 진행된 암에서도 내시경을 통해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부비동암이 진행한 경우에는 얼굴 뼈의 일부를 제거하고 몸의 다른 부위에서 뼈와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비동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및 자기 공명 영상을 시행하여 종양의 위치, 크기 및 주변 구조물의 침범 여부와 경부 림프절 전이를 확인합니다. 혈관성 종양과 감별하거나 수술 중 내경동맥의 절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혈관 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간, 뇌, 폐 및 골 등의 전신전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검사로 복부 초음파, 골주사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신전이 검사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많이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부비동암은 드문 암종이며 조직학적인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일반적인 예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체계적 고찰 논문에 따르면 부비동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이지만 병변의 침범 부위나 원발 부위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비강에서 암이 생긴 경우가 상악동이나 사골동에 생긴 경우보다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양의 조직 병리도 예후에 매우 중요하며 악성 흑색종과 미분화암이 가장 나쁜 예후를 나타냅니다. 부비동암은 비교적 재발이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50에서 60%의 환자에서 재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암이 발생한 부위의 국소 재발이 흔하며 원격 전이는 약 20% 정도에서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수술 원칙은 악성도가 낮은 종양에서는 눈이나 뇌와 같은 주변 장기를 보존하고 안면 변형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절제하는 겁니다. 악성도가 높은 종양에서는 필요하면 안구 적출이나 개두술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적출하기도 하는데요. 환자의 전신 상태나 수술 후에 초래되는 외형적이고 기능적인 장애에 대한 극복 여부를 고려하여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상악동 전절제술과 같은 수술의 경우에는 코 안쪽 뼈뿐만 아니라 눈을 지지하고 있는 뼈와 뺨의 앞쪽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뼈도 함께 제거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뼈와 근육, 피부 등을 이식하는 수술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비타민 A 유도체인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관련 화합물이 암세포에서 나타나는 초기 변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에 더 많은 연구가 끝날 때까지 비타민 A 또는 다른 비타민을 고용량으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량의 비타민 A를 먹은 경우 간과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니켈, 크롬, 나무, 용접, 가죽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들께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금연 또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부비동 염을 방치하면 부비동 암으로 진행되나요? No, 아닙니다. 만성 부비동염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재발성 난치성 만성 부비동염으로 10년, 20년 이상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비동염에서 부비동암으로 진행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강 및 부비동에 발생하는 반전성 유두종이라고 하는 양성 종양에서는 악성 종양이 동반되는 경우 또는 이후에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부비동 암으로 인해 뇌신경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비동 중에서 특히 저평동은 매우 중요한 뇌신경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암이 안구를 직접 침범하지 않더라도 시신경 등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차 신경을 침범하는 경우 얼굴의 감각 저하, 이상감각,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비동암은 초기에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비염과 비슷해 환자들이 진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코막힘, 콧물, 코피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쪽 코에서 코피가 반복적으로 난다거나 얼굴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 감기 등의 증상이 없이 한쪽 코에서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내시경을 통해 비강 및 부비동 내의 이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술과 담배는 부비동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중단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